시작하시면 돼요. 네. 이름 얘기하지 마요, 언니. 네. 얼굴 집어넣지 마시고. 네. 네. 불러주세요. 네. 엄마가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는 딸이래요. 내 목숨 같토 같은 딸이다 그래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엄마 조금 대답을 좀 크게 해주세요. 네. 그런 딸이에요. 아주 엄마로 봤을 때는 이 딸은 어떻게 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딸 같아. 네. 늦게 모셨어요. 자식을 말하자면 엄마 자식 못난 줄 알고 살아셨을 네.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생겨난 딸인데 딸이 엄마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해요. 네? 기대치에 꼭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가진 자식인데 엄마 속을 많이 새겨요 딸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치약치기나 아무것도 없어요. 범생인데 치직은 왜냐하면 여기 딸 사주가 엄마 엄마가 물론 이렇게 어렵게 얻은 자식으로도 보이고 그런 자식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딸 같은 경우에 고집이 만만치 않은 아이예요. 고집이 물론 엄마나 아버지나 이렇게 해서 부모한테 이렇게 어긋장난 짓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얘 고집이 얘 주관이나 여 딸이 여공주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를 누가 말해서 따라가고 듣고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냥 이게 나쁜 것이 됐든 좋은 것이 됐든 이 딸은 내가 생각한 대로 가야 되는 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딸이 여자 여공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딸 같은 경우에는 사주로 보면 남자 사주예요. 남자 같은 사주란 말이에요. 딸이 성격은 여자인데 사주가 그래. 그래 나서 자 왜 그렇게 나오냐면 엄마 이 딸 같은 경우에는 결혼 늦어야 돼요. 응? 결혼은 일찍 할 수가 없어요. 남자분은 어떤 부분이나 이 딸이 남자분은 부분이냐 이런 게 조금 까다스러울 수도 있어요. 까다스러울 수도 있고 또 남자한테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일단 내가 내 일이 먼저라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데 여기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 모든 것을 자기가 착실하게 이렇게 난 했다고 해도 엄마 지금 속색이고 막 이러는 부분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데를 못 들어가요. 직업 임용 시험을 5번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서는 똑똑한 줄 알았어. 제가 착각을 한 거지. 그래서 5번 떨어지고 올해 포기를 시켜서 제가 아예 하지 마라. 이제 딴 거를 해라. 제가 무슨 회계라나 회계사 뭐 저기에서 가르치는 거 그거를 배워보라 그랬더니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수학도 잘하고 배워서 돈을 들여서 뭐 공짜라든지 공짜 아니더라고. 제가 돈 대줘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격증 시험을 두 개를 봤는데 그건 다 땄는데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있는 곳이 떨어진 바람에 뭐 그까진 거 못 듣겠어요. 두 개를 땄나 보는데 또 취직도 지금 안 되나 봐. 아 그게 제가 갈 길이 아니에요. 공부하러 갔어요. 선생님. 한 길만 가야 돼. 여기 딸 같은 경우에는 한음을 파서 가야 돼. 29이어도, 29이어도, 이 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잖아. 고집이 있다고. 저 싫은 건 아니에요. 맞아요. 고집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런데 이 딸이, 예를 들어서 엄마, 딸은 뭐 회계사 자격증을 따든 어떤 자격증을 딴다고 그래서 자격증 따면은 남의 밑에 일단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남의 밑에서 못 있어요. 이 딸이. 네?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선생님도 뭐 위에 뭐 있고 있겠지만 그거는 내 명예로 살잖아. 교사라는 명예, 애들을 가르친다는 자부심 그런 것 가지고 살잖아. 그래야지 이 딸이 앞으로 살아도 만족하고 살고 이렇게 운이 시험도 있잖아 엄마. 운이 안 받쳐주면은 시험에 붙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가서 문제지를 봤을 때 내가 공부한 내용이 나와야 철커덕 하고 붙어줘요. 내가 공부한 거는 이건데 전혀 내가 공부하지 않은 쪽으로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시험에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시험운이 없어서 이 여공주가 그랬다 그러면 또 시험 볼 때 되면 어디가 아프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없었어요. 없는데 하여튼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시험운이 없어서 그래. 네. 애기가 왜냐면 엄마가 느끼해도 난 귀한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 여공주로 봤을 때는 초년 고생을 해야 되는 사주예요. 초년 고생은 그러니까 아직 이제 올 지나가야 돼. 엄마 내년에 한번 더 시험을 보러 가세요. 내년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 올해 얼른 하러 가세요. 머리는 있어요. 아 글쎄요, 어려서는 제가 착각을 한 게 천재라는 줄 알았어요. 서울대학 갈 줄 알았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게 5살짜리 합격을 얻더니 그래서 공 진짜 직업하고 속 안 썩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꿈이 선생이었어. 네. 어려서 네. 근데 가난한 부모님 때서 살아보다 공부를 못했지. 근데 그것도 있었고 애가 선생 기질이 있더라고 제가 맞아요. 보니까 그랬는데 무슨 조화수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올해 29인데요 근데 밑달 있으면 30이죠 제가 잠을 못 자요.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정말 불만 날라갈 사람 주면 꺼집사람 키웠어요. 네. 진짜 큰 애는 얼마나 야갔는지 내리뒀는데 잡초처럼 잘 크고 내가 차별을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학벌이 가지고 잘 커서 큰 애가 몇 살이에요? 32이요 서른 시집도 잘 갔어. 결혼했어? 네. 거기 여공주 자손 32? 네. 어? 네. 엄마 여기 자식들 둘 자식이라면 큰애는 엄마 자식 아니죠? 4살 때 작은 애를 낳았어요. 별짓을 다 하고 만났다. 비교되죠. 내 자식과 또 남의 업등이야. 공부는 이게 아주 잘해서 작은 게 잘해서 걱정이 없었는데 성격하고 이거는 반반 해놨으면 좋겠어. 이건 너무 되게 아주 악발. 큰 애는 큰 애가 악발이고 네. 작은 애는 네. 소심하고 얌전하고 네. 그죠? 그래서 알바를 해도 꼭 무슨 누구 가르치는 것만 하려고 하는 딴 건 못해요. 못해. 아까도 말했잖아. 여기 딸은 남의 밑에 있는 사주가 못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딸 사주 여기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귀하게 다 이렇게 키운 것도 있지만 사주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도 그래요. 엄마가 회계나 이쪽으로 한다고 해서 남의 밑에 절대 있을 수 있는 사주 못돼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더 하러 가세요. 내년 30, 31에는 붙을 수 있어요. 운이 시험운이 좀 따라준다는 거예요. 선생님 팔자가 네네. 왜냐면 못해요. 다른 거를 엄마 이 저기 뭐야 시험을 봐서 애들을 가르치는 업을 해야 하고 하는데 그거를 그 길로 못 간다 그러면은 이 딸이 어디 가서 남의 직장에 있는다 그래도 어떤 탈이 됐든 무슨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이 딸이 또 나와. 그러면 엄마는 여기가 정말 귀하게 난 자식이 애물단지가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쏙 쏟고 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조금 운 때 초년고생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초년에는 이 딸이 29이잖아. 29 이전 때까지도 예를 들어서 어디 직장을 다닌다고 그러면 많이 바뀌어야 되고 직장에 한 직장에 이렇게 오래 있을 사주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고생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주야.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딸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고 공부해서 내년 또 30, 31 보세요. 하자는 거거든요. 공부하라고 하세요. 하려고 하는 게 뭐 저기 아니라 다른 데 해봐야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거는 저도 알아요. 네? 만족스럽게 이 딸이 못한단 말이야. 거기 가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 딸이 부모 거역 못한단 말이야. 시험도 어지간히 써야지. 몰랐네. 20대 1이니. 원래 이 저기 뭐야 이 임용고시가요. 네. 엄청나게 사법고시 있어요. 희망이 진짜 보여요. 있어요. 진짜? 네.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팔자가 남의 밑에 있는 사주팔자 아니고 애들 가르쳐야 되고 선생님 해야 되고 이래야 돼. 제가 점집애를 지금 3번인가 가봤어요. 너무 답답해서 떨어질 때
그래서 엉엉 울고 나오고 그랬는데 합격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랬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가서 할 말이 없어서 가서 선생님 앞에 가서 막 울어서 내가 나 어떡하냐고 막 울었어 그냥. 그랬더니 그 양반도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아이고 아이고 합격한다고 했는데 이러면서 그래. 그래서 에이 이제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서른 서른 뭐 중반에도 네. 봐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엄마 그래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 형제 형편이 제가 여섯 돈을 벌다 오는데 4월 말에 잘렸어요. 나이가 많아서 제가 51년생이에요. 네. 받쳐줄 수가 없어서 늙었다고 고용도 20년도 받았고 그리고 아들 굉장히 크게 생겼어요. 이번 추석이 들어오니까 서글픈 생각이 들고 장면 애 때문에 정말 그래서 회계 배운 거 그거라도 취직을 해서 댕겼으면 했는데 아니 공부 조금 힘들어도 조금 힘에 붙여도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2년 더 보세요. 2년. 2년 더 보셔서 사주팔자대로 가게 남 가르치고 하고 하는 거 그런 게 맞아. 예를 들어서 엄마 이 딸이 회계사로 가서 취직을 해서 있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거보다 차라리 엄마가 돈벌이가 안 돼서 얘를 받쳐줄 수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디 강사가 됐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돼. 이 딸은 그렇게만 해야 돼요. 전공을 교육학을 해나가고 원래 그것밖에는 할 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서 뭐 학원에 학원 강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래서 내가 조금 뭐 돈을 좀 벌고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 학원을 차리든 여 딸은 이렇게 살아야지 남의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못 있는 사주팔자라는 거예요. 역사 교육학이었어요. 수학은 제가 이제 그냥 잘한다 그랬고 역사 교육학이라 학원도 만만치다. 그래서 여기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 시험을 더 보게 2년 30살 31 봐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보면 올해로 해서 올해로 이렇게 조금 딸한테 운이 안 좋았던 거나 이런 거는 조금 넘어갔다고 봐야 돼. 올해로 넘어갔다고 봐야 되고 내년 봐야 돼. 내년 내후년 봐야 되는데 또 이 딸 사주가 나중에 결혼도 내가 늦어야 된다고 그래요. 얼마나 늦어요? 늦어요. 여기는 딸 서른 뭐 서른 빨라야 33 빨라야 33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요양보호사? 네. 요양보호사 할 게 없으니까 그거를 좀 따볼까 그랬더니 그게 시험이 다 늦었대요. 올해는 지나갔어요. 네, 그렇다네요. 내년 3월반이면 돼요. 그래서 그걸 등록을 하래요. 그것도 또 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아무리 없어도 또 그걸 지금 그래서 따볼까 일을 하셔야 되니까 응? 그래서 그거 내년에 3월에 시험 보면 저 합격하겠어? 엄청 어렵다며? 어려워요. 저 합격하겠어? 엄마 그거 조금 힘드시겠어 엄마는? 힘들겠어요? 네. 떨어지겠어요? 네. 아예 등록하지도 말아요? 엄마는 조금 힘드시겠어. 아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해볼 거는 해보셔야지 내 말 듣고 아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되지. 근데 확률이 엄마가 내년에 대해서 붙을 확률이라는 게 없고 저도 그냥 엄청 나쁘다. 예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굉장히 이 운대에서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엄마가 내년에 이렇게 밀쳐지고 올해도 뭐 운이 안 닿았으니까 아예 엄마 생각도 못한 거고 내년 된다고 해도 시험에 붙는다는 확신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공부는 안 했어도 머리가 나쁘진 않은데 노인네라 어려운 거 시험 자체가 어렵고 엄마 또 그쪽으로 가서 일하기도 엄마한테는 힘에 붙여요. 아니 병원에 취직 같은 건 못해. 저는 체중 관리해야지. 맞아요. 체중이 거의 50kg도 안 나요. 근데 그거 따서 뭐 하시게? 저기 뭐야? 가택인가 재단가가 있더라고요. 한 분씩 가서 하는 거 못해요. 못해요. 아 제가 그러니까 못해. 제가 옛날에 간병사 일만 해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리시잖아.
그 한 사람 보는 건 못한다고.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사주에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 뭐해. 큰일 났어 엄마. 돈 벌어야 되는. 엄마가 뭐를 돈을 벌고 하신다 해도 조금 힘에 붙이는 걸 하시면 안 돼. 조금 편한 거를 찾으세요. 편한 게 없지. 이제 70대 꼰대서 만으로야 아직도 하면서 조금 편한 거를 하셔야 돼. 안 돼 엄마 이거 힘에 붙여가지고 남들 보다가 엄마가 쓰러지는 상황 들어와. 그래서 안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뭐가 됐든 조금 소일거리로 소일거리로 엄마가 조금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얘를 공부시키려면 내가 벌어야 되는데 큰일 나. 너무 늦게 낳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그래 딸이. 자식. 그런다고 해서 이제 막말로 해서 이 아이가 어디 가갖고 남의 밑에서 알바하면서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애기가. 응? 공부를 더 시켜. 공부를 더 하세요. 더 하게 하세요. 그래야 엄마가 조금 이 딸이 학교 선생 되고 하면서 엄마가 편해지지. 그렇게 되면 엄마가 굳이 돈 벌러 다닐 필요 없잖아. 응? 제가 돈 벌러 안 벌고 이제 얘를 공부시키려면 제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 한 2년 해야지. 딸도 조금 이렇게 좀 이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라 하세요. 공부 못하는 적은 아니야. 못해. 공부만 해도 저기 5번을 떨어져. 내가 말했잖아요 엄마. 공부를 이 아이가 못해갖고 시험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시험도 약했고 운에서 그 작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운대에서 이 아이가 저 작년에는 딱 합격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봤어. 그게 운이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 돼요 엄마. 어? 운대에서 그런 거니까 조금 고생하더라도 이 아이한테 조금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해라. 운대에 맞으시면 아까 말했잖아. 이때까지 이 딸아이가 공부해온 것도 있고 그죠? 그 공부해온 거에 내가 또 부족하면 조금 더 채워서 해서 하면은 시험에 붙을 수 있는 운이 있어요. 서른 서른 하나에는 뭐 그러니까 어디 취업을 하려고 뭐 해서 얘를 돈 버는 저기에서 너 내가 돈을 못 대주니 너 돈 벌어라 해서 얘가 전혀 내 길이 아닌 쪽으로 보내면 엄마가 나중 되도록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혼도 늦는 아이고, 어? 결혼도 늦지. 또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하기도 조금 힘든 사주지. 예? 이렇게 많이 속해서 있는 저기는 힘들다는 거야. 얘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책임감을 갖고 해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속해 있는 데에서 같이 이렇게 융화가 돼서 하기는 조금 힘든 사주 발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2년 공부하라 하세요. 운이 좋아서 내년에 되면 엄마가 1년만 더 고생하시면 되고 내가 봤을 때 서른 서른 안에는 틀림없이 붙는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엄마가 조금 고생하신다 생각하시고 너무 힘든 일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남 돌보다가 내가 아프고 내가 늦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고려하시고 다른 일을 아예 접수하지 마세요. 그 50만 원 줘야 되니까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엄마한테 적절한 엄마치고 선생님 죄송한데요. 순정 엄마 3살이라고 그랬잖아. 몇 살이요? 93. 얼마나? 93살? 예. 93살? 아까 머리 아프다 그러는데 엄마 아픈가? 저는 아니거든. 93살 친정 엄마가? 네. 엄마는 93살. 엄마는 아직도 괜찮으셔요. 친정 엄마? 아직도 괜찮으셔. 오래 사시겠어요. 순정 엄마는 엄청 오래 사시겠어요. 그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걱정난다. 너무 오래 사시는 걱정이지. 요즘에 그래요. 어? 네, 됐죠? 고맙습니다. 네네. 삼촌! 오늘 깜짝이야. 룸메 깜짝이야. 정말 딸 공부시켜서 학교 감사 선생님.